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 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기 오니까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늘 연초가 되면은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했던 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나.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냥 계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냥 해도 잘 들리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5절로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가고 가서 치료를 맡기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었잖아요. 도와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이거든요.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고. 네, 신뢰하고.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도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전 성경에는 의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든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잖아요.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나는 이미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를, 시체인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기 명철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작고 크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범사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원리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 적용이거든요. 믿음이 원리라고 하면은 생활은 적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제 적용,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되도록 만드는 것, 나로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목해서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도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12장 2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내 몸을 뭘로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산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 거예요. 안 드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드리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미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거고 자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또 바른 삶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려야 되는데 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삶의 노력이 여러분 앞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옆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목사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생 제사이고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잖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줘야 될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하라고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옆길로 잠깐 세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신앙인의 죄라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면은 죄라는 모습을 보면은 뭐 도덕적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죠?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신앙인은 뭐 도덕적이나 문화적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돌본다고 하면 어디까지 돌봐야 진짜 돌보는 것일까요? 돈으로 도와주는 게 다 돌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까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그런 개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걸까요? 어디까지 돕는 게 진짜 돕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의 모습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까지 가 있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의 삶을 사실 때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죄예요, 아니에요? 아, 처음 믿음 가지셨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 안 해도 뭐 마음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말씀 안 봐도 죄책감이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기도를 해요. 아니,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처음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죽을 때쯤에서는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점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져요. 죄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해주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미울 것도 없고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이고 품어줘야 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이미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을 성령께 맡겨야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보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대요. 선하고 기쁘고 온전. 그러면 기쁘고
온전한 때 선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선해요. 기쁘지 않아요. 온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죠.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기쁘고 선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선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온전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요. 저주하시니까.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지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목사님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웃으면서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좀 해보십시오. 열심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해야 될 이유예요. 사신 이유. 뜻을 행한 이유거든요. 또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만 본다라고 하는 그 영의 양식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걸로 50을 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영의 양식을 드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주신 이유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주신 거거든요. 명철을 의지하는 것,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른 두뇌회전이나 상황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하고 지혜롭게 뭘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거든요. 명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지, 그 명철이 하나님은 그 자신, 명철을 행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내가 두뇌회전이나 상황 판단 빨리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명철을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데 잘 사용하는 것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범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한 번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또 판단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생각하시면서 결정해 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군데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은 어디를 비출까요? 앞에를 비추잖아요. 빛은 전체를 비추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등불로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어둠을 밝혀주는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드는데 눈 뜨고 문을 열면 어때요? 답답해질 때 없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는 참 좋은데 기도하고 나가는,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걱정, 근심이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도해 주시거든요. 지켜주시거든요. 뭘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의 기도가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발 앞이나 먼 곳,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잖아요.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했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 쫓겨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이게 벌이에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여자는 뭘 해야 돼요? 예, 네, 해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원죄에서 다 해방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일하는 것도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 일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하는 모든 일들이 뭔 일이에요? 주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나요? 아주 저는 은혜가 되는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작든 크든 섬기는 일이잖아요. 가정을 섬기든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뭐 큰 도시교회가 아니라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골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도시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그래도 시골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교회거든요. 두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주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두 분을 인도하신 권사님 내외가 있는데 그 권사님 내외가 하시는 모습 보고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먼저 말을 해서 그 부인은 오고 싶은데 못 왔는데 그 두 분 때문에 그 두 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마음 쓰는 모습 때문에 말하는 모습 때문에 두 분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저도 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도록 만들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목회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직원이 한 50명쯤 되는 그 뷔페입니다. 스시 뷔페. 제가 초밥 짓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욕 안 먹는 사람이 저 빼놓고 한 분이고요. 한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들은 함께하는 분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영광은 가리지 말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해도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만 올 수 있는 것, 0.1초도 1초도 안 걸리는 일이 100년 걸릴 수도 있고 200년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그 훈계, 충고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심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도하셔도 여러분들은 상관없이 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4년 한해는 정말 내 길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기쁘고 온전하고 기쁘고 온전하고 선하고 기쁘고 선하고 온전하신 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게도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실 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인해서 기쁘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멋진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목교회에 제가 드렸습니다. 속초 중북교회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영균 장로님 드렸습니다. 홍순필 드렸습니다. 권순복 목사님 드렸습니다. 또 예물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또 마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으로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드러내며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귀한 아들과 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얼굴에는 미소가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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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안전히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싸우니 성령의 뜨기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